저는 공진단. 오! 저도 향수인데. 오! 오 뭐야? 오! 이건 제가 진짜 안 들고 다닐 날이 없는데.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합시다. 네, 인사했습니다. 원, 투! 네, 안녕하세요. NIF입니다. 지금부터 마이 에센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오! 저희 다 같이 프라다 가방을 들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트백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가죽으로 된 거고, 프라다 대표하는 재질이라고 하면 나일론이라든지 뭐 사피아노 가죽 같은 것도 많지만 저는 이 반듯반듯거리는 게 되게 뭐 빨려 들어갈 같은 매력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오. 데일리 아이템을 하나씩 니키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에어팟. 이거는 다 있죠? 다 있죠. 이거 없으면 진짜로 하루를 못 버텨요. 진짜로. 전 이거 자체 컨텐츠에서 선물 받은 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더러워졌어요. 바꿔야 돼 이제. 특이하게 이름 활동하신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전 정원의 버즈 프로 2. 전 제이스 에어팟 프로. 저는 에어팟 7입니다. 여태까지 7개 잃어버렸거든요. 와, 그거 큰 의미가 담겨 있네. 그 이 커다란 에어 케이스를 일부러 샀어요. 이게 줄? 네, 이 줄을 사가지고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전 한 4개째? 정도? 저 5개. 나 한 2개? 나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난 2개째.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싶은 기상천외한 아이템 있으시면 하나씩. 전 있어요. 저도 있네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전 심지어 오늘 알았어요. 저는 손톱깎이. 오, 좋은 근데 이게 부모님이 주신 건데 오, 나도 이게 기상... 진짜 좋아요. 저는 칼이 아무... 저는 그 세트 있어요. 세트. 오늘 인마이백 해야 돼갖고 이제 갖고 다니는 거를 가방에서 봤는데 이게 있었어요. 이거 아일랜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갈 때부터 갖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 평소에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그렇긴 하. 근데 거기 밑에 써있어. 그 구성안에 구성안? 구성안 그 밑에 그 밑에 구성안 미리 봤죠. 아, 구성안 미리 받았구나. 그러니까 투어 같은데 갈 때에 그 챙기는 물건을 같은 느낌으로 챙겨도 된다 해가지고 저는 투어라고 챙겼습니다. 저는 공진단. 오! 나 오! 사실 이게 지금 없는데 진짜? 제가 이미 먹었어요. 아, 이미 먹었어요. 뚜껑만 있는 게 포인트네. 아, 이게 왜냐면 오면서 네. 먹어가지고. 아, 네. 저희 어머니가 한 달치 걸 보냈는데. 와.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먹는 공진단. 아, 진짜 맛이 없어요. 형, 근데 원래 몸에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범죄도시 3에서 마동석님이 막 몇십 개 한 번에 먹잖아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맛있어 보이잖아. 포켓몬 립밤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오.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냄새 좋아. 오, 애플. 그리고 이게 피카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 모아보세요. 포켓몬. 저는 없어요. 아. 그렇게 기상천외한 뭔가 아이템들이 없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신 아이템 없으세요? 저 썬구리 할게요, 썬구리. 오, 썬구리. 오. 네. 해외 투어 나갈 때 선글라스를 많이 껴요. 전 좀 이렇게 좀 네모나고 큰 거를 좋아해서 알이. 한번 써주시죠. 근데 제가 앞으로 많이 안 써서 뒤로 많이 써서. 어? 저도 지금 뒤로 썼거든요. 사실 그 네, 이렇게. 아빠들 골프 칠 때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옆으로 봐야 돼. 아, 이 프라다가 약간 옆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특징이네. 네. 저는 진짜 오늘 뜬금없이 발견했는데 제 사인 폴라로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뜬금없었어요. 바이트미 활동 때 세크리파이스 책장으로 찍은 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뜬금이 없었어요. 앨범 사인하다가 아마 남아서 제가 엔지 가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이거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지키를 위해 주시죠. 지키 사인 앨범. 오, 그럼 별로 안 오나실. 이렇게 다섯 번 도는 거예요. 네, 힘드세요? 아니 좋아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지금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템 떨어지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안돼, 이거 끊어야 돼. 저 나중에 이 가방을 그냥 아이템으로. 오! 아, 이거 다행히 있다. 너무 많이 써서 지저분한데 그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멤버들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행할 땐 무조건 가져가고 보통 동물의 숲도 하고 대난투? 아, 대난투 재밌지. 와, 아이랜드 때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지, 그거랑 그리고 요즘 포켓몬도 아, 진짜 포켓몬. 형, 무엇보다 포켓몬 재밌어. 무엇보다 제일 포켓몬이 가장 재밌어. 3세대 리메이크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이번에 막 크리스탈 기능 막 그런 게 생겨가지고 아, 여러분들 진짜. 하시면 망나뇽을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 중간까지 깼어요, 저 지금.
저희가 앰버서더가 되자마자 지갑부터 바꿔야겠다 해서 먼저 이제 매장을 가서 지갑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샀습니다. 카드 지갑 겹치지 않게 샀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쁘군요. 저도 한 이틀? 3일 된 것 같은데 매장에서 가서 한번 가서 샀는데 저도 반지갑 하나 샀습니다. 쓰던 지갑이 캐리 안에서 선크림 묻어가지고 다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장만을 가는데 진짜 지갑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하나 샀어요. 간 김에. 근데 요즘에 오늘 이 동전 지갑 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언제 샀어? 언제 샀어요? 전 이거랑 사실 향수랑 같이 샀는데 밀라노 가서 샀구나. 그때 갔을 때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프라다 지갑 진짜 많아. 야, 내 걸로 계산해. 저거 다 사서. 하이픈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아이템 들고 다니는 게 있으세요? 뭐가 있지? 전 여러 가지 색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사실 최근에 산 책인데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하는데 잘 안 읽거든요. 좋아하는데 잘 안 읽는 거는 뭐? 근데 좋아하는데 잘 안 읽는데 요번에 또 말이 앞뒤가 하려고 이렇게 보려고 샀어요. 근데 아직 진짜 딱 3페이지밖에 안 읽고.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내 돈 내 산 아니긴 한데 이거 저도 있어요. 또. 맞아요. 이거 저희 팀 거의 한 절반은 있는 건데 저번 쇼 갔을 때 받았던 거. 맞아요. 그냥 검정색 좋아하니까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색? 색깔이 이뻐서 산 건 있어요. 저도 향수인데. 오! 오! 뭐야? 오! 이거 디자인 이쁜데? 면세점 가서 산 건데 이게 향이 되게 좀 특이하다? 향이 약간 좀 외국 그런 데서 날 것 같은 냄새? 엄청 이게 되게 근데 오! 내 취향이야. 약간 그거 같다. 그 차 그 엔진 오일 있잖아요. 아, 엔진 오일. 향수 원샷. 멋있다. 저도 향수 나온 김에 저도 색깔이 예뻐서. 오. 냄새도 좋은데. 이거 맨날 쓰는 거잖아. 그냥 맨날 그냥 거의 1년 이게 냄새가 바뀌었어요. 이거 배송. 아, 이거 냄새가. 향수는 근데 다 쓰긴 한데. 다 쓰는 거. 전 향수 안 써요. 저도 두 개 있는데. 진짜 추천해요. 진짜 많이 갖고 왔다요. 저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름에 제일 애정하는 향수고요. 팬심에 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냄새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쓰고 있어요. 맡아보면 안 돼? 산 거야? 근데 옛날, 향수 이렇게 큰 거를 다 써요? 실제로? 저건 미우트 다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큰 거는 집에다가만 놔두지. 맞아. 조그만 거. 그래서 저 똑같이 묻혔어요. 조그만 게 없어. 휴대용 팔. 정훈이 향수를 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제가 약간 향수 맡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나도 많이 뿌리는 걸 좀 싫어해. 그냥 이거 진짜 가벼운 향수인데 실드 오브 프로텍션이라고. 이것도 여름에 제가 자주 뿌리는 두 향수. 오, 이건 괜찮은데? 냄새 진짜 좋다. 아, 여기서 났어. 진짜. 아, 별로 안 쓴 건데. 소개 안 한 아이템 중에 라이센스를 꼭 소개해야겠다 싶은 아이템. 여기에 텀블러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텀블러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 꼭 추천드리겠는데 이게 진짜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남는 거가 두 개가 남아서 바이레도 립밤인데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맨날 바르고. 그리고 이거는 오일 퍼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는 분이 그 쓰시는데 되게 냄새가 좋아서 저도 하나 샀어요. 한번 맡아봐 되나? 이게 다니엘스 트루스. 다니엘스 트루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오, 이거 진짜 좋다. 이게 내 취향이야. 성훈이 향이 좋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향. 이게 밤쉘이라는 향. 와,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와, 약간 되게 고급진 호텔에서 날 것 같은. 이뚝했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냄새. 약간 깨끗해지는. 되게 귀여워. 되게 씻고 나왔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뭔가 씻었다는 느낌이 나는 그런. 아, 제이크가 엔딩 해주는 거. 아, 근데 저는 진짜 모자 자주 쓰는. 아! 아. 저는 이렇게 생긴 모자가 한 다섯 개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매일 써요. 진짜. 저는 안무 연습할 때 모자 무조건. 그냥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근데 제이크 하면 모자고 모자 하면 제이크긴 해. 네. 이건 그냥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 하면 제이크고 제이크 하면 모자듯이 이제 비니 하면 희승이고. 비니 하면 희승이고 희승 하면 비니. 제가 약간 그 정돈 안 된 머리 진짜 싫어해서
그럴 때 자주 애용하는? 형 비니 많이 써죠. 비니 이거 진짜 이뻐요. 저는 그냥 연습복, 오늘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끝나고. 네, 그냥 연습복이 있어요. 매우 현실적. 이거 좀 더러운데? 진짜 연습 진짜 연습 진짜 연습복이에요. 너무 진짜 연습 진짜 연습복. 저는 이제 숙면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가 진짜 안 들고 다니는 날이 없는데.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안 그만합시다. 네. 그런 개그 안 돼. 그만합시다. 그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방송 못 나가 안 돼. 창피해라. 진짜. 싶은 아이템 하나씩 와 근데 저 이거 가져갈게요. 저 이거 비싼 거 비싼 거 전 제 거는 다 가져갈게요. 전 텀블러요. 텀블러. 진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전 텀블러. 저 지갑 지갑만 챙기냐? 카드 지갑 다 챙겨. 이거 누구? 세야 세카드. 나 한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켜요? 안 켜지는 거 보자. 이승이 형 한수. 이거 어떻게 켜요? 카메라. 팀 선우. 한적 있어? 아니 이거 몰랐어. 이거 먼저 골랐어. 제이크 먼저 사버렸어. 네, 저희가 프라다와 함께한 GQ 8월 호 커버 굉장히 네, 저희가 무사히 이번 GQ 프라다와 8월을 이제 찍었는데 다들 오늘 되게 재밌었죠? 되게 맞습니다. 재밌는 촬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8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많이 세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엘라뷰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